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음식료 이쪽이 최근에 막뭐 원가도 이제 이전에 한번 원가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원료들? 판매가 상 그러니까 인상 곡물 뭐 인상 이런 게막 한창 있었잖아요. 원재료비 상승. 원재료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가 인상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박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공부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 그죠? 예, 네, 딱 우리 학교에서 가장 모범생. 정말 아, 딱 그렇네요. 예, 막 같이 막 어디 그런가요? 저 이미지가? 야자 좀 빼자 뭐 이래도 그냥 절대 안 빼고 혼자 남아 있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는 조금 인기가 덜할지 모르나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학생. 예, 우리 박상준 연구위원님. 그렇게 이미지를 갑자기 씌우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아니, 공부 잘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자, 우리 박상준 연구위원님도 하지만 학교 다니실 때 라면을 드셨죠? 아, 그럼요. 어떤 라면 엄청 라면 가장 좋아했죠. 좋아하셨죠? 제 상호명 이렇게 밝혀도 되나요? 아니, 그 좋아하는 라면? 이거 뭐. 저는 뭐좀 예. 개인적으로는 순한 걸 좋아해서 오뚜기 진한 맛, 순한, 아, 저, 진라면 순한 진라면 맛? 순한 맛을 좀 즐겨 먹는 편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 이제 술한잔 먹었을 때는 너구리 같은 아, 너구리 좀 드시고. 그런 거 순한 먹습니다. 맛 계열에서는 오뚜기 진라면 순한 맛이랑 그 스낵면하고 그 다음에 저 너구리 순한 맛 있습니다. 아, 너구리 순한 맛도 아, 그거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순너라고 하죠, 순너. 아, 순너. 확실히 공부 잘하신 분은 다르죠. 공부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전무님 무슨 라면이시죠? 저는 저도 뭐 너구리 좋아하는데요. 아, 너구리 라면은 드세요? 잘 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라면 같은 건잘안 드신다. 서민 음식 이런 건안 드신다. 라면이 그러시죠? 아니요. 좀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계속 줄죠, 먹는 양이. 예. 네, 나이 먹을수록 줄죠, 양을 줄이죠. 건강에 좀안 좋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저도 고등학교 듭니다. 때는 한세개 먹었거든요. 예, 네, 저도 한세 개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요즘 이제 두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 한한개반요 정도 딱 먹고 많이 마는데 드시는데요, 그래도. 아, 좀 많이 너무 맛있는데 너무 웬만하면 나트륨이 많아서. 아. 다음에 먹고 자. 싶네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자, 여러분도 아마 라면 생각 많이 나실 텐데 지금 오뚜기가 라면 값을 인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농심도 이제 한 거죠? 예, 예고한 했어요. 건가요? 뭐 이제 사실 오뚜기도 기사는 나왔는데 그 8월 1일부터고요. 아. 농심도 8월 16일부터. 8월 16일. 네. 오뚜기는 12% 정도 인상을 얘기를 했고 농심은 약7% 정도 그게 예를 들어 7%다 아니면 12%다 하면 내가 뭐 800원짜리 라면도 있고 1200원짜리 라면도 있을 그렇죠. 텐데 일률적으로 12%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는 뭐한 800원에서 950원 정도 아니면 뭐 1200원짜리 그냥 1400원만 받지 뭐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평균 내서 1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이죠, 평균. 그러니까 뭐 평균 어떤 거는 뭐 12%면 뭐 15% 올린 것도 있을 거고 뭐한 10%만 올린 것도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단순 네네네 평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올리게 되면 그 회사 주가들도 반응을 하죠? 이미 뭐 저는 좀 화끈하게 한번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 한 그래요? 2, 3일 정도 반응하고, 네. 그래도 잠잠하다가 농심이 가격 인상한다고 하니까 또 반응하고, 좀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저희가 이제 라면 가격, 특히 이제 오뚜기의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가공식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가격에서 흔히 저희가 좀 혜자가 있다고 하는 주도권이 있다고 할 수, 하, 그 하는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제당, 뭐 가공식품도 있고 각종 뭐 설탕, 밀가루, 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제일제당. 그리고 과자 쪽에서는 오리온. 물론 이제 롯데제과가 더 매출액은 국내에서 크긴 하지만 워낙 이제 오리온이 그동안 뭐 착한 포장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격 측면에서 그게 크게 밀리지 않는 정도로 포지셔닝을 해왔고 오뚜기도 이제 농심에 이어서 2위 업체지만 사실 지난 10년간 그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던 업체입니다. 오뚜기가 네, 그래서 2위예요? 네, 원래는 이제 굉장히 3위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3등이랑 완전히 벌어졌어요. 3등이 삼양? 삼양 팔도 네,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삼양이 진짜 많이 2등 떨어졌네. 3등 삼양이 그래도 이제 뭐 불락하면서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오뚜기가 예전에 보면은 한 2010년도 초반 이쯤 네. 보면은 점유율이 한 10% 초반 3, 4등이랑 별로 차이가 없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20% 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거기서의 이제 핵심 제품이 진라면이었습니다. 네. 진라면이 기본적으로 그 경쟁사의 메인 제품 대비 좀 낮은 가격대 그게 굉장히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네. 또 중간중간에 했던 그런 마케팅 활동들이 소비자들한테 잘 어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데 공헌을 했던 아이템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오뚜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저가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좀 고수한 듯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오뚜기가 네. 이제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저희가 이제 1등 업체가 먼저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네. 라면도 그렇고 뭐 참치도 그렇고 1위 업체가 보통 가격 인상을 먼저 하고 2등, 3등이 이제 쫓아가는 형태에 보이는데 이제 오뚜기가 그동안 워낙 가격을 안 올렸다 보니까 지금 13년 만에 가격 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먼저 올렸고 농심이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동시에 이제 또 언론상에 보도된 게 밀가루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저희는 이번 라면 가격 인상이 좀 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가격은 한 번 올리면 내리지는 않잖아요. 잘 안 내리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이걸 바탕으로 봐라 곡물 네.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그렇죠. 올려야 된다라고 네네. 했다가 또 곡물 가격은 또 올라가다가 또 네. 밀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네. 올린 라면 값은 안 유지되고. 떨어지니까 네네.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음식료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곡물 가격 빠지면 비용이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네. 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네. 이제 음식료 업종 보면은 곡물 가격 내려가는 거를 더 보통은 좋아합니다. 네. 실제 주가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의 좀 생각은 조금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마진이 가장 좀 터프한 시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돌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주식으로 보면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하나의 가정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한 5개월 전쯤에 여기 3프로TV 나와서 곡물 가격이 당분간은 좀 셀 것 같다 이제 네. 그런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곡물 네, 가격이요? 곡물 가격이. 급락? 예, 네, 급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상반기 초에 2월 달에 나와서 봤을 때는 어떤 곡물의 수요 강세 요인도 분명했고 작황에 대한 시장의 불안도 좀 있었는데 물론 제가 작황이라는 건 계속해서 불안 요소가 나올 수 있지만 수요 강세 요인은 저희는 좀 사실 많이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곡물 가격 그 추이를 봐도 네.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좀 그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화면을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2019년부터의 곡물 가격 흐름입니다. 사실 이 곡물이라는 것은 흔히 저희가 이제 뭐 커머더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놓여 있는 재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높은 마진을 남기기 힘든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튀지는 않아요. 튀지는 네. 않는데 작년 하반기 작년 한 7월쯤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저희가 이 가격 상승 요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수요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사육조수가 많이 줄었다가 그걸 늘리는 과정에서 사료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강세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가격 흐름을 쭉 올라가다가 사실 이제 작년 올해 초쯤 2월 달쯤에 2, 3월쯤에 좀 고비가 있었어요. 살짝 빠졌죠. 네. 그때는 이제 이제 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빠졌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 예상 파종 면적이 좀 잘 안 나오면서 4, 5월 굉장히 좀 올랐고요. 그리고 곡물 작황 데이터가 이제 5월, 6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황 데이터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좀 약간 한풀 상승세가 꺾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관련해서 보시면은 사실 예전부터 한 20년 정도의 시기를 보면 이제 옥수수랑 대두가 아무래도 특히 이제 사료 쪽에서 많이 쓰이는 곡물인데 중국 사료 생산량 증가율이 높을 때는 상승 기류를 타고 그게 둔화될 때는 가격이 약해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였는데 2018년도부터 퍼졌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으로 19년에는 그 사료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고 20년부터 반등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영향이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약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수요가 강세 요인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작황도 그렇게 생각보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중국 돈육 가격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중국 돈가가 이제 ASF가 터졌으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19년에 굉장히 가파른 이제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정부는 중국 정부는 이제 주로 농업부에서 정책을 내놨는데 보조금을 풀어서 돼지 사육 도수를 늘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많았는데 오히려 지원을 해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축산업체를 지원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료업체들도 개체 수가 늘어날 걸 아니 이제 예상이 되니까 증설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밴드는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많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저의 해석은 어느 정도 정부의 그 공급 증가 정책이 시장에서 먹혔고 그래서 가격이 일부 안정화됐다. 물론 이제 국경절 앞두고 성수기 때 계절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가격의 레벨을 한 단계 내려왔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 정부가 또 이렇게 사육도수를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냐 올해 이걸 보고 축산업체나 사료업체가 증설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그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곡물 그 수요 증가율이 상당히 좀 높겠죠. 사료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수요 증가율은 올해보다는 좀 많이 둔화될 개연성이 있다. 물론 이제 작황이라는 거는 지금 뭐 미국 쪽 괜찮지만 뭐 연말 가서 남반구 쪽에 있는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쪽의 작황이 또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공급 측면의 요인들은 이제 계속 좀 살펴보긴 해야겠으나 저희가 가격 강세의 하나의 축이라고 봤던 그 수요 강세 요인은 네.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국이 네. 어쨌든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면 네. 그 고기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육 두수가 더 줄진 않을 것 같고요. 줄진 않죠. 그렇죠. 네. 계속 늘어나긴 늘어나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특히나 네. 뭐 어떤 부위를 더 좋아하는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처럼 예를 들어 삼겹살을 좋아하게 된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육 두수가 급격히 늘어나야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옥수수가 이 보통 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예상은 보통 안 한 건가요? 지금 중국의 소득 수준을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도 네. 그 육류 소비가 그렇게 급격히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베타는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그 설명이 말씀하신 설명이 어느 정도 좀 설명력이 있다 생각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제 제가 아까 자료에서 잠깐 이제 그 보시면은 2013년부터 19년까지 성장률이 이제 한 자릿수대로 사료 생산량이 이제 증가율이 내려왔었어요. 네. 지금 자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부가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하면서 사육 도수도 많이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돈가가 그렇게 튀지 않고 안정적이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는 이제 중국인들도 특히 사실 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저는 좀 이제 아니지 않나 그런 가정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육류들이나 뭐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이제 대체원들에 대한 소비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네네. 또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으로 가면서 또 좋아하는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구조적 성장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네. 이 돈육 쪽은 원래 이제 중국이 굉장히 소비량이 많았고 뭐 1인당 소비량으로 봐도 글로벌 거의 뭐 최고 순위니까요. 더 이상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 네, 그 육류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옥수수 가격도 뭐 크게 막 급등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잘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걱정은 작황인 거죠. 아, 가격이 높아져 있는데 사실 요새 뭐 기상 이변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네. 물론 이제 미국 작황은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글로벌 그 생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약 30% 정도 수준인데 그 평년 정도 수준의 그 작황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작황이라 하면은 제가 아까 자료에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곡물을 이제 미국 그 USDA라는 그 기관에서 이건 이제 곡물 수급을 예측하는 기관인데 네. 그 곡물의 컨디션 상태를 성장기 때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성장기 때 이제 컨디션을 체크를 해서 등급을 나눠요. 그 다섯 개 등급을 나누는데 1등급을 여기 이제 자료 보시 엑설런트로 보는 거고 네. 2등급을 이제 구수로 보는데 이 1등급과 2등급의 합산 비율을 이제 주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트래킹을 하거든요. 네. 그게 장기 평균 값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21년도가 지금 빨간 선인데 어쨌든 빨간 선인데 보시면은 이제 작황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두도 그렇고 사실 밀 쪽만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밀은 사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옥수수랑 대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두도 네. 지금 옥수수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작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게 또 최근에 약간 안도감을 준 거라 보는데 이제 남반구가 한참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죠. 이제 계절이 북반구랑은 좀 반대잖아요. 네. 이제 11, 12월, 뭐 1월 이때쯤 가야 그 나라들의 어떤 곡물 생산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텐데 지금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없고 네. 가격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이제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심리들이 시장에 깔렸기 때문에 가격이 수요 강세연이 완화됐다고 해서 바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증설해놓은 영향 때문에 네. 중국이 수입량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네. 본격적인 하락은 뭐 빠르면 내년 초 그게 아니면 뭐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내년 중에는 좀 나타날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음식료 이 회사들 지금 가도 괜찮습니까? 저는 사실 투자 의견을 최근에 한번 올렸고요. 저희가 원래 뉴트럴 중립이었고 네. 작년에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로 사실 투자 의견을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렸다가 저희가 이제 최근 한 7월 한 중순 이후에 좀 네. 상향을 했는데 네.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른지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한국 업체들은 곡물을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 재고를 이제 한 6에서 9개월 정도 미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도 원가가 바로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그 원가가 오르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격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이 네? 바닥에서 탈출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섹터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그 가공식품 물가지수 상승률이 높을 때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좀 그런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제품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격 저항에 막혀서 자기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못 냈던 제품들을 네. 새롭게 시도를 한다든지 혹은 좀 사람들이 그동안 잘 먹지 않았던 그런 어떤 제품들을 자기들이 좀 더 높은 가격에 내서 어트랙티브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플레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굉장히 좀 기회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주목을 했던 게 물론 라면 가격 인상도 있었지만 사실 네. 소재 식품의 가격을 많이 좀 주목을 했었어요. 소재 식품 가격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소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원재료를 사서 대부분 1차 가공을 할 때 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곡물들
옥수수, 뭐 소맥, 대두, 원당 이런 것들을 사서 저희가 1차로 만드는 제품들은 네. 밀가루나 식용유, 뭐 설탕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가 그렇죠.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 기초 재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네. 자연스럽게 가공식품 업체들이 원가에 압박을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 인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2월 달에도 아마 이 자료는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위에 있는 차트는 소재 제품의 판가 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차트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같은 파도를 탑니다. 네, 뭐 파도의 높낮이는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원재료단에 노출이 많이 된 애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겠죠. 뭐 파도의 네,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가네요. 비슷한 방향성을 갑니다. 그러면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음식류 업체들의 대형 상장사들은 대부분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거든요. 네, 뭐 설탕, 밀가루, 유지를 만드는 사들도 있지만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럼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저는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소재가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네. 사실 이 판가 인상을 할 때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마진이 거의 바닥에 있을 때 보통 올립니다. 지금 판가 인상, 제품 판매 단가 인상이라는 게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 지금 2, 3분기 실적 그냥 별로 안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사실 4분기 실적도 예년 수준으로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내년 실적 전망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긴 호흡을 본다면 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냐, 당장 단기 실적이 네. 별로라서 주식을 팔아야 되냐, 아니면 내년을 보고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냐,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년을 보고 나는 포지션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만약 내년 중에 곡물 가격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원가가 빠지기 때문에 실적이 더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소재의 가격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재의 가격 인상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 식용유 같은 건 좀 이미 가격이 올랐고요. 전분당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옥수수를 원재료로 해서 주로 이제 대상이나 삼양사 이쪽에서 많이 제조를 하는 건데 이쪽도 지금 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밀가루도 뭐 8월달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최대한 10%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데이터로도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의 판가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2분기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옅은 파란 선이 밀가루인데 지금까지는 미봉이 없는데 지금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것들이 이제 7, 8월에 반영이 되겠죠. 더 올라갈 거고 오른쪽은 이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인데요. 지금까지는 낮았어요. 낮았는데 지금 7월, 8월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우상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지수 상승률이 네. 지금 7월 달에 제일제당이 육가공품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제일제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육가공품 업체예요. 그리고 육가공품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흔히 그 종합식품 회사들이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이거든요. 제일제당에서도 가공식품 매출 비중을 보면 육가공품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올린 게 뭐 그 소세지 햄 이런 거예요? 네, 캔햄, 소세지 이런 것들 좀 올렸거든요. 스팸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8월 달에 보면 지금 방금 저희가 앞에 좀 이야기를 했지만 오뚜기랑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을 했죠. 그리고 지금 밀가루도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밀가루 가격 인상을 하면 외식 업체들도 원가 부담을 느낄 거고요. 가공식품 업체들도 라면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아니라 네. 일반 또 면류 가공식품들을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가 뭐 냉장 매대 가면 냉장면, 냉동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쪽에도 네. 원가 부담이 있고 뭐 냉동 피자나 이런 데도 다 밀가루가 쓰일 테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공식품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금 저희가 보던 수준이 아니라
꽤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밀가루, 뭐 식용유, 설탕 이런 게 다 자극을 받으면 과자 업체들도 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국 가격 인상률이 올라가면서 음식료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런 좀 결론을 갖고 있고요. 네. 실제 좀 과거 데이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자료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위에 있는 차트는 음식료 코스피 음식료 지수의 이제 포워드 12개월 PER이니까 미래의 이제 12개월 이익 추정치를 갖고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 거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가공식품 CPI 상승률입니다. 연간으로 본 겁니다. 3%가 넘어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림들을 과거에 보여줬습니다. 물론 2008, 2009년은 저희가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경기가 급격히 꺾였다가 턴을 하다 보니까 특히 2009년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당연히 인기가 많았겠죠. 네, 네, 이제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달랐지만 지금 2004년, 5년, 그다음에 2011년부터 14년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확장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으로 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그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년의 뭐 물가 상승률은 뭐 1% 한 중반 정도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21년은 하반기가 올라올 거고 내년에는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소재 쪽에서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되니까 그때부터 가공식품 업체들이 원가 부담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도 가격 인상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 업체들의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있지만요. 네. 이 CPI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다 올린다는 거거든요. 모든 업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매크로 데이터에 영향을 줄 정도면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참여했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면 수익성을 챙기는 구간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예를 들어서 뭐 원가가 막 올라와요. 네네. 그러면 뭐 라면 정도는 좀 부담 뭐 가격 바로 반영하기 좀 부담될 수 있지만 다른 뭐 제품들은 네네. 옛날도 아니고 막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것도 아마 아닐 텐데 네네. 바로 가격에 그냥 부담 시키면 안 됩니까 소비자 가격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 저항이 있고 네, 정부 눈치 봐요. 눈치도 좀 보고. 아, 그 정부 눈 정부가 눈치를 줘요? 아유. 그 라면은 최근에 뭐, 이 네. 가격 인상을 네.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항상 마지막 해에 많이 올려요. 아 정부 눈치 좀 덜 봐도 되니까 내년 네. 3월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아니 그 예를 들면 있겠죠. 이제 가격이 이렇게 쭉 뭐 가잖아요. 가격이 네네. 쭉 가는데 이제 원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올라오고 결국 여기까지 턱 밑까지 차고 올라와 이제 다시 가격을 이만큼 올린다는 건데. 네. 그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같이 판매 가격이랑 원가 올라가는 거는 맞춰서 올리면 안 되나? 아니 집값도 그렇게 네.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아, 못 잡잖아. 원래 정부랑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물가 안정과 고용 네. 이게 중앙은행이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중에 그래서 아, 이 함부로 이 식품 업체들이 네. 가격 함부로 못 올려요. 네, 함부로 못 올립니다. 네. 아, 뭐 예를 들면 식용유다 이런 거 함부로 못 올려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사실 그러니까 기본 물론 이제 그 브랜드 좋은 브랜드들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로열티가 있긴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식료품 제품은 저희가 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의 관여도가 낮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이슈 없으면은 그냥 싼 걸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난 이게 그렇게 로열티가 높지 않는 거죠. 아. 네, 내가 뭐 그냥 한번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지. 백설 식용유, 뭐 대상 식용유가 있으면 그냥 싼 거 짓는 거죠. 1리터당 이게 1,000원, 이게 900원이 그냥 900원짜리 네. 짓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 인상을 하려면은 가격 인상을 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사도 올리겠지라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일단 액션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원재료라는 건 다 똑같은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아 우리도 이제 올려갖고 정가를 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아니, 마트 가면 다 이렇게 뭐 별별 방법으로 다 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용기 좀 작게 줄이거나 뭐 포장 뭐 이렇게 바꾸고 아니면 뭐 유기농 막 써갖고 다 올리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굉장히 이제 평범한 상황에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은 네. 평범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곡물 가격이 아...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라면 같은 경우도 사실 밀가루 가격이 안 올랐는데 뭐 얘는 왜 문제 올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팜유라고 해서 그 네. 라면 이제 튀기는 데 쓰이는 기름이 있는데 그게 거의 두 배 올랐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1등 업체인 농심을 봤을 때 아마 원재료비 상승 부담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될 겁니다. 네네. 네. 작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원재료가 이렇게 올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실적은 이제 3분기, 4분기 지나면 안 좋아질 게 보이고 그러니까 네. 가격 인상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좀 보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뭐 전기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아, 뭐 전기료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대규모 네. 엄청난 적자 나는데도 못 올리고. 아니, 진짜 아니 두 분은 아마 마트를 잘 안 가셔서 그런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가끔씩 가면 네. 고추장도 옛날에는 순창 고추장 딱 예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500g짜리, 1kg짜리, 10kg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향초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몇 개 없어 갖고 가격 올리면 바로 그리고 뭐 소비자 가격이 다 그냥 써 있으니까 바로 네. 그냥. 어떤 저항도 나오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요즘 마트 가면 워낙 그 종류별로 브랜드도 많고 뭐 같은 브랜드에서도 수많은 제품들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을 어떻게 뭐 따지기도 애매해지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식품 같은 것들이 근데 요즘도 그렇게 정말 어떤 거 하나 뭐 가격 올리는데 그렇게 민감한 어떤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저항을 받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좀 여쭤봤습니다 그냥. 네. 그 간단히 하나 소개를 드리면 네. 사실 농심이 시장 점유율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오뚜기가 가격으로 밀어버린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네. 이유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네. 류현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류현진 진라면. 뭐 그런 것도 좀 어필을 했고요. 네. 진라면 자체 제품 개선도 있었지만. 네. 사실 이제 농심이 이제 2000년대 이제 후반, 2010년대 초반에 네. 가격을 올릴 때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가격 네. 올릴 때 오뚜기가 가격을 안 올렸어요. 오히려 가격 인하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였고 또 농심은 그때 당시 3다수 판권을 가지고 있다가 내놓으면서 전체적인 이제 판촉 예산이 2012년인가 13년부터 많이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오뚜기가 가격 전략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농심이 시장 점유율이 원래 60% 넘던 회사였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했던 뭐 너구리 짝짝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때부터 점유율을 많이 내지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옛날에 농심의 영업이익 보시면은 뭐 1000억 중반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2000년대는. 근데 2010년대 들어와서는 10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고 작년에는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좀 높은 실적이 나왔지만 네. 그 정도로 가격은 굉장히 좀 그, 민감하다? 네, 마케팅 전략에 어떻게 마케팅 믹스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마케팅 믹스 하면 4P 네 가지 P를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가격 정책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네. 있고 마트에서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중간중간에 뭐 아 이거 조금 우리가 판촉 좀 해보자 볼륨도 약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네. 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진짜 이거 그냥 막 이거 아주 개인적인 느낌인데 우유 뭐 요구르트 이런 것도 종류가 우리나라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엄청 많죠. 네. 아니 전 뭐 많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런저런 외국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면 예전에 우리나라만 그렇게 종류 많은 나라를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많을 겁니다. 네. 진짜 종류가 무슨 오렌지 주스만 한 30종이래. 그래갖고 보통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보면 물론 네. 제가 싼 데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오렌지 주스는 그냥 용량별 혹은 뭐 안에 펄프가 몇 프로냐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좀 나눠져 있고 네. 계란도 그냥 뭐 개수 몇 개, 10개짜리, 30개짜리 이거지 계란도 뭐 목초 무슨 난 뭐 저 어디야 뭐 저 무슨 인삼을 먹이고 뭐 돼지를 아 돼지는 안 먹이고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계란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 엄청 많죠. 그럼 난 이렇게 가격 비교하기도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제가 페어한 그냥 일반적인 제품이 뭐 해서 1,000원이다 그러면 네. 뭐 5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네.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받으려고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내는 거거든요. 네. 믹스를 이제 개선시킨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기업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까? 사실 저는 네. 그냥 업종이 다 좋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어떤 좀 운기가 뭐 실적은 3분기까지 힘드니까 뭐 11월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실적 자체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연말 연시에 가격 인상이 보통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제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가격 인상 이벤트들이 음식료 업종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좀 위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종목단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더 낮고 뭐 더 오를 것 같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사실 마음이 편한 거는 원가가 많이 오른 업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료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 업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라면처럼 팜유가 좀 많이 올라갔고 이게 네. 뭐 재고를 좀 짧게 가져가거든요. 팜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어떻게 보면 소재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줘야 얘네들이 원가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식품 업체들이 먼저 부담을 느끼고 네.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것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낮을 거고 그럼 이쪽에서 마진이 올라올 때 기회가 많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순수 소재 업체들은 시가총액도 작고 기본적으로 장기 성장성이 좀 닫혀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회사가 수직 계열 업체. 수직 계열화를 네, 한 수직, 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 식품도 들고 있고 가공 식품도 들고 있는 회사죠. 한두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좀 큰 종목들 보면 뭐 제일리단도 대표적인 회사 되겠고요. 그렇겠고요. 그다음에 대상. 대상. 그다음에 SPC 삼립도 아, 밀가루랑 네. 이제 빵을 사실 이제 수직 계열하고 있고 오뚜기도 사실 소재를 좀 일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크지 아, 않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직 계열 업체들이고 이 수직 계열 업체들의 장점은 네. 원가가 올라올 때 경쟁사보다 매우 유리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들은 사업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업에도 캐시카우가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그쪽에서 또 매출이 늘어나면 자기 이익이 좋아지기도 하죠. 네. 뭐 가장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설탕, 뭐 밀가루, 뭐 유지 이런 거 식용유 하지만 뭐 스팸도 있고 햇반도 있고 가공식품에도 다양한 캐시카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그쪽에서 이익은 당장 안 깨지니까 있는 거고 남들보다 가격 인상을 천천히 하거나 네네. 혹은 실질적으로 할인율을 좀 덜 줄여서 업체한테 좀 더 이득을 주고 네.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혹시 그런 수직 계열화된 회사들의 문제점이 네.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장이에요. 네. 뭐 내부 거래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아들한테 저 라면 밀가루 저 납품하는 회사 하나 주고 네, 네. 비상장 회사죠. 네. 여기 밀가루 값 엄청 비싸게 해주고 저 딸한테 공정 거래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딸한테는 네. 저 무슨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 줘갖고 네, 또 네. 거기 또 봉지값 비싸게 쳐주고 네, 네.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까? 원래 이익이 그래서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 남아야 될 거를 다 저 뭐 아들내미 딸내미 회사에 이렇게 결국은 나눠주는 거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뭐 공정위에서 다 그런 걸 체크를 하고 가격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거는 쉽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직 계열 업체들이 물론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이 많았어 갖고 많이 없어졌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업체들이 이익을 좀 많이 이제 늘릴 수 있는 거는 결국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그 힘이 제품이니까 다변화되어 있는 거죠. 다변화되는 힘이 있는 거고 경쟁사보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 전가력이 좋은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로열티 있는 그 소비자를 많이 확보한 거죠.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갭을 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제 뭐 좀 단편적으로 제가 전문당 업체만 좀 비교를 하긴 했는데요. 그 이제 왼쪽은 전문당 가격과 원가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파란 선은 전문당 판가고, 네. 이제 핑크색은 옥수수 원가인데요. 오른쪽은 이 전문당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실적을 제가 인덱스로 그린 거예요. 예, 근데 2007년부터 15년까지를 저는 이제 곡물가 상승의 하나의 사이클로 보는데 이때 당시 대상하고 지금 이제 삼양사의 흡수합병된 삼양제넥스의 이익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갭이 커요. 똑같이 가격을 올렸는데 전문당가를 올리고 똑같이 옥수수 원가 상승을 맞았는데 네. 대상의 실적이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변동성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서 내가 그 방어해 줄 수 있는 마진의 룸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적고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수직 계열화 업체들이 뭔가 점유율 싸움에서 좀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내가 가격을 원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을 네. 저는 낸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 초기에는 이제 소재 식품 업체들이 그 원가 부담이 있는 상태고 그 원가 부담을 어떻게 보면 조금 탈출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또 가공식품도 소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또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재료 단가 부담이 없는데 이거의 대체제가 가격을 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의 대체제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얘는 원재료 단가 부담이 있어서 그러면 네. 얘는 상대적으로 가격매로 더 높아지죠. 네.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늘어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반부에는 좀 이런 이제 수직 계열화 업체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라면 업체들도 가격을 올렸으니까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네. 뉴스예요?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주식을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네네. 네, 네, 네. 재료가 사실 노출이 된 거예요. 아. 가격 제가 네, 네. 뭐 농심이 주가가 내부터 빠질 겁니다. 그건 아닌데. 이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 배경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이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거는 네. 아 얘가 가격을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저항이 별로 없어서 이익이 많이 잘 나올 건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저항이 커서 이익이 좀 덜 잘 나올 건지 요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라서 저는 그 이것보다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가격을 안 올린 제품이 많고 가격 인상의 여력이 많은 애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집중해서 본다면 네. 이제 소재 쪽도 가격 올려야 되고 가공식품도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흐름이 있으니 저희는 이제 좀 수직 계열화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수직 계열화 하는 혹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이런 식품 업체들에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저는 예. 식품업체 투자를 좀 하셨었어요, 우리? 아니, 저는 예. 이 식품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네. 아까 그 PER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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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ER 차트가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 2011년 이후부터 15년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네. 음식료가 그때 리레이팅 받는다라고 했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10배 정도 받던 이 음식료의 PER이 왜 멀티플이 거의 25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랬을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추정을 하신 분이 네. 2009년 10년 11년도가 우리가 차화정 장세도 있고 네. 그때 이제 유가도 급등하고 말 그대로 커머디티 가격 네. 곡물 가격 다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근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가격 인상을 하고 났는데 2012, 13, 14, 15년도가 보면 되게 경기가 안 좋고 맞습니다. 산업재 소재가 박살났던 해예요. 네. 경기 민감도가 안 좋았어요. 네. 그때 맞아요. 이제 뭐 건설사부터 해서 우리나라 해외 플랜트 만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네. 조선주 뭐 박살나고 그 와중에 그 자리를 메꿨던 주식이 바로 음식료였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음식료에는 물론 요때 당시에 5천만 인구가 먹는 음식료가 아니라 그때 이제 중국 모멘텀이 또 생겼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중국 소비재 스토리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11년도에 우리나라에 뭐 200만 명 들어오던 요커들이 15년도에 이제 800만 개까지 들어오고 네. 그때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 가지고 막 생일 잔치하는 네. 중국인들의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지고 그리고 네. 한국 뭐 분유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그런 큰 모멘텀이 네. 있긴 있었었는데 일단 원재료 가격도 안정된 게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음식료를 볼 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환율. 환율 네. 중요하죠. 그래서 2007년도 중반까지 음식료가 또 되게 강했던 시점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가 제일 강세를 보였을 때가 음식료의 고점이었고 또 14년, 15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 환율이 또 되게 안정화됐던 그런 구간에서 또 아무래도 원재료에 해당되는 거는 다 수입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다 수입하는데 그 수입 단가가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떨어지니까 네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를 저는 음식료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박자들이 이번에 다 맞아떨어지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기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환율을 네.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해서는 좀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내년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하는 건 이제 그저 그 중국 소비재라는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판매량의 확장성을 부여했던 그런 그 스토리가 이제 올해 말 혹은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음식료 업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사실은 저의 좀 사실 지금 최고 고민이거든요. 네. 이제 그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지금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PER로 보면 13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가려면은 네. 성장 스토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그때는 이제 오리온이 스토리를 많이 주도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리온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분유 얘기도 나왔고 네. 뭐 바나나맛 우유도 뭐 그때 뭐 그렇죠. 중국 간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회사들이 좀 그걸 끌어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아직은 좀 상상을 하는 단계인데 일단은 네. 지난 10년간 가장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회사는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네, 미국에 있는 회사를 M&A 했고 기본적으로 시장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저는 좀 제일제당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제가 좀 보는 시장은 그 중국의 냉장 냉동식품 시장입니다. 중국에?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사실 상온식품이 굉장히 그쪽은 상온식품은 거의 많이 발달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뭐 라면 같은 게 상온식품이죠,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콜드체인이 약하다 보니까 네. 냉장이랑 냉동식품이 이제 많이 발달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간편식 컨셉의 제품들은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좀 약한데 이제 그쪽에 좀 좋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좀 확장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없을까 이런 건 사실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CJ 제일제당은 제가 지금 한 5년 네. 5년을 보니까 여긴 뭐 많이 올랐네요. 별로 안 올랐죠. 뭘 많이 올라요. 네. 한 5년 전에도 뭐 한 30몇만 원이었고 네. 지금도 40몇만 네. 46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이렇게 막 이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네.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뭔가 이렇게 가격이 한 두 배는 나야 되는데 막 올라가고 네. 막 이게 되는 게 좋은데 뭐 크게 여기는 막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지는 않은 회사네요. 그죠? 네. 사실 제일제당이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이익률이 좀 중간에 좀 많이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네. 그 증설을 했고 또 이제 M&A 미국의 이제 슈안스 컴퍼니 인수하면서 투자 많이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좀 이제 재무적으로 또 어려움 겪어서 살출가 많이 안 좋다가 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하고 또 뭐 의도치 않게 좀 내식 수요가 좀 많이 좋아지면서 네, 좀 회사가 좀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어떤 투자해놨던 회사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좀 하나 포인트고 또 제일제당이 이제 냉장 냉동식품 쪽에서 한국에서 강한 업체고 중국에도 지금 그 투자를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사실 뭐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뭐 풀무원 이런 회사들도 사실 중국에 좀 포지션이 진출했어요? 있어요. 미국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얼마나 이제 그 좀 확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멀티플이 그 멀티플 상승의 폭을 좀 네.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식품회사 가운데 좀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 쪽에 좀 집중을 한번 해서 보자 이런 네. 말씀 아마 오늘 물론 라면 업체도 네. 괜찮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관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뚜기가 라면 매출이 25%입니다. 네. 네. 라면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25%예요. 네. 75% 중에 올릴 기회 얼마나 많겠어요? 75%는 뭐지? 뭐 오뚜기 카레가? 케찹도 있고 원래 마요네즈도 케찹, 있고 케찹 마요네즈. 뭐 카레도 있고 아. 뭐 각종 뭐 밥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 오른 것만 보기보다는 네. 아 얘가 또 어디서 그 자기들이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좀 회수할 수 있지, 마진을 늘릴 수 있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포인트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식품 회사들 저희 간만에 한번 또 전문가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 명가 메리츠 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